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더뱅 신한 신한의 스타리그 2006 오늘 첫 경기입니다. 차지원과 조영호의 대결. 두 선수들 분위기 좋은데요. 두 선수 간의 상대 전적에서는 3-2로 조영호 선수가 한 경기 앞섭니다만 최근엔 차지혁 선수가 두 번 연속 이겼어요. 네. 차지혁 본인이 이기면 박명수에게까지 와일드카드 전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박명수를 위하여 싸워서 이겨야죠. 차지혁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KO와 차지혁 선수의 진영입니다. 5시에요. 5시 차재욱 테란이고요. 이마스사는 오늘 이기면 삼성, 홍준호처럼 팀덕 농준호처럼 기분 좋게 1위로 갈 수 있습니다. 참 그 이번 스타리그에 또 쓰여지고 있는 맵 가운데서도 유독 저그와 테란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1-3입니다. 그렇죠. 예, 8-1-5와 신8-1-5 때의 이런 기록까지 모두 합치면 12-7로 여전히 뭐 테란이 크게 우세합니다만 이 8-1-5-3 버전 이후로는 4-4예요. 아하.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팽팽한 뭐 어제 또 이 임요환 선수가 또 조용호 선수를 물리친 경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오히려 테란 저우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3 버전에서는. 네. 뭐 각 팀의 선수나 코치 스텝 그 의견이 예전보다 좋다. 저그가 그나마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어떠냐 이러면은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테란이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었고 물론 뭐 선수별로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뭐 KOR 팀의 경우에는 한동욱 선수와 뭐 원종서 선수는 이 맵에서 저그로 아주 잘 잡는데 차재욱 선수는 스타일상 원종서 그리고 한동훈 선수만큼 적을 잘 잡지는 않더라. 뭐 이런 정도 이야기였고요. 네, 조영호 선수의 드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하나 더 내려오네요. 아주 빠르게 정찰을 지금 시도하는 거고요. 빠른 정찰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테란들이 보통 빠른 앞마당 확장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또 빨리 파악하기 위함이고요. 이거 첫 정찰 바로 성공하죠. 네. 드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상대편의 뭐 초반 대응 체제를 금방 볼 수 있어요. 조영호. 야, 이거는 분진 투배럭인데요. 근데 대놓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도 파악했습니다. 네. 조영호가. 글쎄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 빠르게 태클을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앞마당 쪽을 빨리 테란들이 선택하는데 지금 이 빌드를 선택한 측면은 어느 정도는 저그가 앞마당 멀티 이후에 어떤 그 레어를 가고 스파이어 테크를 올릴 경우 그러니까 불꽃으로 어느 정도는 뚫어보거나 아니면 탱크를 빨리 추가시켜서 성큰으로 막아가고 있는 앞마당 저그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게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재웅 거듭 말씀드립니다. 박명수와 운명이 같아요. 꼭 이겨야 돼요. 차재웅 선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그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의 테란의 가장 그 정통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일반 지상맵처럼 말이죠. 그렇죠. 아주 평범하게 플레이라고 했고 근데 그 요즘 들어서는 그 8-1-5 맵에서 저그와 테란이 이런 양상으로 경기를 한 경기가 참 적긴 적었는데 8-1-5가 나와 신8-1-5보다는 더 이전에 그냥 오리지널 8-1-5에서는 저그가 그냥 평범하게 앞마당 먹고 그리고 나서 스퍼닝프로 올리는 빌드오더로 가다가 그냥 전형적이고 지금 차지혁 선수 하듯이 평범한 형태의 투베럭 빌드오더를 진행한 테란한테 타이밍 러시 앞마당 그냥 쓸리고 그냥 허무하게 친 경우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차지혁 선수의 한 가지 아쉬운 측면은 자신이 준비한 투베럭 출발 자체였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레이 가능성이 높고요. 탱크 빠른 조이기 근데 어쨌든 차라리 SCV 한 길을 입구 쪽에 세워놓고서 정찰을 허용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왜냐면 전략적인 면이 다분한 이 맵에서 어떤 그런 심리전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네, 진짜 보란 듯이 뭐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 보여줬어요 지금. 글쎄요, 근데 일단은 그 팩토리를 본진 안쪽에다가 이렇게 건설하는 걸로 미루어서는 베럭스도 한참 쉬고 있고요. 베럭스가 쉬는 장면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 축적해갖고 투베럭 정찰을 내가 당한 이후에
기습적으로 투스타를 하겠다든지 뭐 지금은 그런 의미는 아닐까 싶기도 해요. 뭐 그 방법 아니면 본진의 어떤 드랍 가능성도 있긴 한데 지금 스파이어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지금 건설 들어갔죠 스파이어. 그렇죠. 예. 네. 스타포트 올리네요. 아, 예. 투스타를 동시에 들어가진 않고 드랍십의 가능성이 높네요 지금은. 그러네요. 예. 아마도 지금 저 드랍십은 뭐 크게 두 가지 본진을 일단 공략할 가능성. 투배럭을 보여준 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투배럭을 의도적으로 좀 보여준다는 느낌. 즉 투배럭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타이밍 러쉬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앞마당 쪽에 어떤 성큰 라인이라든가 앞마당 쪽에 집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배럭스는 어떻게 보면 페이크고 정작 목적은 드랍십을 통해서 본진을 공략하든 아니면 예, 양쪽에 어떤 섬을 가져가는 형태의 저그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 섬 쪽을 공략한다든가. 네. 페이크가 뭔가를 일단 투베럭 보여주면 신경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상대편은 보고서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예, 스리베럭. 네. 스리베럭 체제로 가는 거는 지금 머린메딕 병력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것도 나름대로 제스처예요. 예, 가면은 성공골로니까 다소 완성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은 차지옥스도 지금 분명히 알고 있고 스리베럭스에서 머린을 꾸준히 생산하면서 드랍십이 완성이 되면 3cm 네. 드랍의 형태로 상대방 본진에다가 저병력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MSL 대회에서 임요한 선수와 조영우 선수 경기도 이제 파리올스리 어제 있었죠. 근데 임요한 선수가 노베락 더블을 시도하긴 했으냐면 그 본진에 드랍십으로 올려놓는 플레이로 승리를 얻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초반 빌드는 다르지만 어쨌든 본진에 드랍십 올려놓겠다는 거죠. 병력들은 계속 바이오닉 중심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차대요. 이거 막으려면은요 저그가 요즘 뭐 저그 프로게이머들이 워낙 뮤탈리스크를 뭉치다 보니까 뮤탈리스크 스콜지로 저 드랍십을 잡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드랍십의 예. 핵심적인 유닛이에요 현재는요. 그리고 드랍십 존재 자체를 또 파괴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뭐 그렇죠. 봤어요. 이 정도면 예, 저글링을 일부러 저글링이 오는 것을 보고 차재욱 선수의 경우에는 드랍십을 살짝 방향을 꺾어갖고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거였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네. 못 봤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저 드랍십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조영호 선수 운명이 달렸어요. 자 여기다 스커지 있죠. 자 그려가 바로 떨어져요. 예, 자 지금 조영호 장면이고요. 예, 머리 조영호 선수입니다. 자 여기 바로. 아니 접수되지 않았고 내려놓을 수 있나요? 여기서 드랍십! 아, 스쿼드 역세트 스쿼드 다 역세트고! 쉽지 않아요. 네. 내가 얼마큼 내려올 수 있을지, 아, 도도한 날은 반대가 지금 낙하하고 있어요! 지금 낙하하자마자 각격파해야죠, 조용호! 예, 지금, 예, 조용호 선수가, 예, 지금은 조용호 선수가 나름대로 원래 대응을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진 쪽에 추가된 병력에 드랍까지 허용했어요! 네, 차재혁 선수의 준비된 심리전. 전략이 지금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앞마당 쪽만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자, 꽤 많은 무대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병력 꽤 살아남았습니다. 이거 결정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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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 장면에서 거의 경기가 끝난 것과 다름없는 양태 될 수 있어요, 지금. 드론이 도망가는 데 별로 없어요. 이거 도망간다 그러면 다른 거 건드리죠. 스파이어마다가 네. 죽을 텐데 다 있거든요. 네, 네. 조영호 선수도 나름대로 이제 대처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재욱 선수가 그 전진병력을 드랍십을 갖다가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전진병력을 좀 3cm 형태로 내본진에 드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그것까지는 조용호 선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스리베럭스 상황에서 머린들이 이제 추가된 것이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그 드랍십을 예, 어떤 어머하는 병력까지도 충분했다는 거죠. 네. 지금 조용호 선수를 완전히 속았어요. 왜냐면 네. 조영호 선수의 대응 자체는 지금 앞마당 쪽에 성격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불꽃을 예,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한 겁니다. 지지.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고 차지하게 한 방에 끝나고 말았어요. 개활팀이 원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개활팀이 원한 네. 게. 아, 또 매너죠. 조영호 선수. 패해서 그렇게 뭐 기분이 좋을 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승리한 차지혁 선수에게 축하를 전하는 결정적으로 꽂히고 구해 끝났다. 어깨 힘들어갔어요. 지금 힘들어갈 만큼 전략 좋았습니다. 페이크까지 네, 어떻게 생각하면 뭐 KOR팀으로서는 가장 최선은 밑에서 3명이 재경기를 해갖고 네, 뭐 그거보다는 지금 이게 완전히 최선이군요, 지금. 예. 그렇죠. 주원이 역할에다 출연입니다. 예. 박명수가 2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자, 차재혁과 조영호의 대결. 그러면. 차재혁 선수 탈락이죠. 그렇습니다. 차재혁, 조영호, 박명수가 1, 2, 3위를 차지하면서. 우승자 등급 또다시 발동하네요. 최원성은
탈락 확정입니다.